경주는 황리단길과 경주월드만 있다고? 잘 들어. 그건 진짜 경주를 모르고 하는 소리야. 내가 지금부터 푸른 숲과 그늘이 매력적인 경주의 시크릿 가든 세 곳을 알려줄게. 첫 번째는 초록빛 물결이 가득한 천년숲 정원이야. 이곳에 오면 카메라는 필수야. 유명한 통나무 다리 포토존이 있는 거울숲을 지나 주제정원, 가로수길, 야생화 정원 등이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어. 특히 가을이면 예쁜 단풍과 함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사진을 연출할 수 있고 곳곳엔 벤치가 많아서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힐링할 수 있어. 두 번째는 여행자의 발을 쉬게 하는 황성공원이야. 맹문동과 소나무 숲으로 유명한 황성공원은 사진을 찍기에도 좋지만 숨겨진 진짜 매력은 바로 맨발로 자연을 느낄 수 있다는 거야. 잠을 깨우는 돌길부터 피톤치드를 맡으며 걷는 통도길까지 온몸으로 경주의 자연을 느껴봐. 마지막은 전시관, 경주타워, 공연 등 볼거리가 많은 종합문화선물 세트 경주 엑스포 대공원이야. 엑스포 대공원 곳곳에 있는 정원에서는 잠시 쉬어가기도 좋고 설법 미술관이 있는 언덕으로 올라가면 시간의 정원부터 화랑 광장 등 산책하기 좋고 사진 찍기에도 너무 좋은 곳이야. 이제는 경주의 시크릿 정원에서 가족, 연인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는 거 어때? 더 많은 여행 정보는 경주로 온!